자, 2018년도 8월 23일, 2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의 수익률, 해외 선물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녹음을 했는데요. 녹음이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돼서 수익이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녹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아, 잘못된 거 아니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8월 22일 1450만 원까지 수익 난 것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8월 23일, 그 다음에 8월 24일. 자, 수익이 하루라도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이 났으니까 수익을 못 올렸거나 아니면 정말 가정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래를 못했거나 둘중 하나에 하나죠.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는 사람은 수익률을 저처럼 이렇게 못 올립니다. 왜못 올리는가? 이게 손실이 나면 수익을 못 올리잖아요. 쪽팔리니까. 근데 저는 단 하루도 손실이 나는 적이 없습니다. 매일 수익률이 올라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물의 고수가 누구인가 이거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8월 23일서부터 이렇게 수익률이 쭉 이렇게 좋다가 8월 23일, 24일서부터 수익률이 좀 줄어들죠. 자, 이날은 제 친구가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요. 투자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말 오랜 시간 거의 10시간 넘게 친구와 하루 종일 지내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공원에 나가서 몇 시간을 친구의 미래와 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1시간 넘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막차 고속버스를 타는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또 술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거래를 하고 그냥 푹 잤습니다. 113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S&P에 투자를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8월 23일 날 113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서부터 제가 이 동영상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를 오래전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할줄 몰라서 우리 늦둥이가 어제부터 이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네이버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24일서부터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24일서부터 장중에 이제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락장에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24일서부터 시작을 했죠. 24일서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 동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지금 거래하는 제 창이거든요. 이 컴퓨터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 화면을 꽉 채워놓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차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녹음을 끝내놓고 차트를 딱 켜놓고 그러니까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차트를 딱 보고 아 상승장이구나. 그리고서 이제 매수를 땡겨놓고 앉아가지고 녹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주 미치겠어요. 차트를 못 보니까 녹음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이절가를 스탑 노스를 잡아놓고 이절가를 뭐한세 틱, 네 틱, 다섯 틱 이렇게 잡아놓고 잠시 수익이 자동으로 거래가 되면 수익이 이제 나는 건데요. 이게 방송을 계속 하면서 거래가 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불안한 겁니다. 야, 이게 혹시 장이 매수로 땡겼는데 이게 장이 또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하락장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가 보니까 이거 한꺼번에 두 가지 일 하는 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이 선물 시장이 워낙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장 흐름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뭐 어떻게 했던 제가 주식시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개 잡고 10일을 녹음하면 500개거든요. 그러면 보름에 한 번씩은, 보름에 한 번씩은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을 할수 있겠다. 사실상 이거 쉬운 도전 아닙니다. 이 거래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네이버 TV, 크리에이트 TV, 이거 뭐 동영상 녹음해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지식을 녹음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그분들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자. 그것도 자그마치 하루에 뭐이 종목 분석으로 50개를 하면 10일이면 뭐 500개가 될 것이고, 15일 하게 되면은 뭐한 1000개가 되는 건데, 1000개의 영상을 녹음을 하면 그래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한테 제 정보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무료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것 또한 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24일서부터 거래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돈을 못 법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놈인가, 아니면 돈을 버는 걸 포기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번 거론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뭐 8월 24일서부터 당분간은 계속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1000만 원 단위로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창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량도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그 틱도 뭐한네 틱, 다섯 틱, 요렇게 짧게 걸어 놓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해외 선물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이 선물 옵션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시장이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노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장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매일 하루에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열심히 배우시면, 그렇게 해서 실력이 쌓이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매일 돈을 벌수 있는 노다지가 터지는 곳이다. 꼭 배우십시오. 자,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나요, 지식이 돈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전문가 전업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다시피, 자,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지금 2023년도까지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이 수익률, 지금 현재 실전 수익률이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
저는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 종목을 다 홀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 수익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다가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기 홀딩 수익해서 뭐 131탄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익률 올란 것만, 오르고 있는 종목만 캡처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실 난 종목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이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꼭 배우셔야 되는 게요, 이게 지금 자그마치 2016년도 8월 6월달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6월달까지 장장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전업투자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선물옵션이나 전업투자나 지식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배우시면 100만원 갖고 하루에 저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달까지 자그마치 2년 동안 수익률을 단 하루도 손실을 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배우셔야죠. 자, 선물 옵션이 무서우면 이거라도 배워서 이 주식 갖고 단타 치는, 이거 배우셔야죠. 이렇게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자, 2018년도 5월 10일, 5월 14일까지 되어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